여기 보면은 여기 즐겨찾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네네. 냉난망지어 해서 네. 갚아서 갖다 대시면은 어드민 어드민 123 네.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예요.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가 어드민 123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매뉴얼은 없나요? 네? 매뉴얼은 매뉴얼이요? 네. 그때 저희 무슨 매뉴얼? 매뉴얼이요? 네. 아 설명해서 그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셨잖아요. 저희가 안 들었어요. GMS. 실제 설명 같은 게 있지 않나? 네. 나중에라도 저희가 뭐 설명.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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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왜냐면 보면서 하는 게 또 빨랐을까. 네. 지금 만들어 놨는데. 네. 시간 드릴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설명서가 없네. 어디 갔냐? 일단 뭐 따로 하나 챙겨 드릴게요. 네네. 좀 챙겨 주세요. 비밀번호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 해놓고. 커서 갖다 드리면 떠요. 네. 어드민 어드민 123. 네. 네, 적어놓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간 거에서 나중에 제가 해놓을 테니까. 요 위에 지금 나오는 거, 빈 것들은 가상창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는 편까지 다 해놨거든요. 가상동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시면은 나머지 다 없어지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기숙사 층에 11, 12, 13, 이렇게만 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정리해놨고요. 네. 11층 1101호부터 1117호. 12층, 1101호부터 1124호랑 휴게실. 그 다음에 13층, 1301호부터 1324호까지랑 휴게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얘네가 전체가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얘만 갖다 대면은 13층만. 얘만 갖다 대면 12층만. 네. 얘만 갖다 대면 11층만. 네. 볼 수도 있고, 얘 갖다 대시면 전체 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사용법은 지금 다 제습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 안에 파라모드로 하는 게 지금 가동이 되는 거예요. 네. 요 모드로. 네. 가동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1301호 이후가 다 꺼진 얘네가 켜져 있어요. 네. 근데 뭐 실이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켜져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얘를 조작하시고 싶은 실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리모컨은 글씨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얘는 조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냉방 뭐 강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도 뭐 맞춰주시면 되고 네, 요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만 조작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조작이 거기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서도 하고? 네. 근데 가능한데 네. 사실 기숙사는 많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요금 산정하는 것만 이제 그것만 하셔야지 네, 그 숫자가 있는데 뭐 온도를 낮추거나 그렇지, 네, 껐다 껐다 하는거나 이런 건 하시면은 이론이 나올 겁니다. 네. 아 잠시만요. 우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제 그 기능이 있는 거니까 네. 우선 한번 설명.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돼 있는 것만 얘를 이제 컨트롤하겠다 그거고요. 만약에 복수부터 선택이 가능해요.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1301호부터 15까지를 얘를 제어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제어가 된다는 게? 예 맞습니다. 얘를 건드는 걸 위해서 얘를 똑같이 씁니다. 냉방으로 바꾸시면 냉방. 강풍으로 하면은 얘네 10개가 지금 다 냉방 강풍에 온도 23도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한꺼번에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클릭 안 하셔도 되고 13층을 전체를 하시겠다. 13층을 가리키는 거에서 여기 전체 선택. 그럼 13층 전체에 대한 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선택 해제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디 켜져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끄실 때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상관없이 전시 오프. 그러면 얘 지금 물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에어컨이요? 네. 전시 오프. 그러니까 아까 뭐 제습으로 돌아가는 거 있었고 제가 냉방으로 바꾸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얘는 전부 다 꺼지는 거예요. 여기에 파란불로 들어오면 켜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 장비 안에. 네. 장비 내부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끄시는 거예요. 거의 다 켜져 있던데 왜 켜놓은 거죠? 그건 제습을 해가지고 습기 제거하려고. 습기 제거. 네. 안에가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는 게 금방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건설 쪽으로 다 해놓은 거죠, 알아서? 저는 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거는 다 냉방만 돼요. 네. 근데 휴게실 거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3층 휴게실이랑 아 공용부를 만들어야겠구나. 12층 휴게실. 네. 얘네 두 개는 냉난방이에요. 그래서 얘네 걸 대보면 여기 난방 모드가 다시 나오는 거고. 네네. 얘 안 되고 얘만 갖다 대면은 나오긴 하는데 얘는 난방 모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드를 나중에 해도 얘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네. 맞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실내도 제어가 아예 안 돼요. 난방 기능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난방도 활성화가 안 되고, 휴게실만 얘는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휴게실은 그러니까 난방문까지 이렇게 떠 있고, 다른 데는 아무리 클릭해도 이 난방이 활성화가 안 돼요. 만약에 네. 이거를 디폴트로 저기 기숙사 건 저희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설정을 못 만지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어요. 아,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못 만지게 하고 공용부만 우리가 건드리게 하는 거. 여기서요? 네. 아니요, 일단 상위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얘에서 제한은 걸어놔도 실내 쪽에서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소프트에서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얘에서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예, 맞아요. 얘가 상위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휴게실에 다른 사람 온도 오고 제한 걸어놓으시려고. 아, 거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용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을 걸 수는 있는데, 네. 실에서 이거를 제한을 걸 수도 없어요. 얘가 상위제어라서 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을 제한할 수 있어도 여기서 이거를 맞습니다. 제한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을 못 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오. 그거는 여기 이제 만약에 1301호가 그러니까, 못 쓰게 하실 거다. 어, 관리비 안 내고 나면 그거 잘라야지. 아, 그거 배워놔야 돼. 어차피 차단기 내리면 되기 때문에. 내일 남방 안 돼. 아니, 차단기 내리면 옆에 거랑 같이 줄고요. 여기서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어요. 아, 멀티네. 이걸 네. 배워놔야겠네. 예를 들어, 1301호를 못 쓰게 하고 싶다. 지금 림프 허용으로 돼 있죠. 금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제어 안 거기서는 우선으로 아무래도 안 먹어요. 아. 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리모컨 금지되고 여기 지금 표시가 떴죠? 네. 알. 네. 리모컨. 네. 리모컨 금지 걸어놨다는 거예요. 알이 락. 아니요, 리모컨. 리모컨이 이제 금지가 됐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무선으로 아무리 눌러도 안 먹어요. 아, 네. 이렇게 금지 걸 수가 있습니다. 저 다시 풀 때는 이거 없애주고 리모컨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 눌러야 돼요? 네. 조건부 금지가 있는데 얘는 허장이 없어요. 여기 들어간 제품은. 조건부가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또 제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뭐 조님 편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휴게실 뭐 위치가 바뀐다던가나 뭐 한다고 해서 했을 때 그럴 때는 존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존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관리 구조 편집 세 창이 열리거든요. 이 세 창 열리는 거에서 설치 구조는 말 그대로 설치는 구조니까 딱히 관리하실 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것도 여시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공용부가 따로 만약에 관리를 하고 싶다. 휴게실은 어떻게 따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휴게실만 어떻게 소장님 드릴까요? 속이 휴게실만 우리가 관리할 확률이 높은데 휴게실만 관리를 해야지. 휴게실. 휴게실만 좀 따로 만들어. 그러면 휴게실만 따로 컨택했다 우리가 하위 생성을 해서 폴더를 만드시면 이거 네. 관리하고 싶은 거 눌러대면은 요게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활성화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중에 호실이 바뀌었다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아, 그건 괜찮고 네. 휴게실만 따로 만들어주면 저는 요게 대해서 하위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네, 휴게실만. 그 우리는 그 고구마 켜놓으면 되지. 딱 지금 그러죠. 여기서 그걸 만드시고 수동으로 가야 되나? 아니 수동하는 게 들여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얘를 옮기면 되고요. 아, 오케이. 얘를 밀어버리면 돼. 지금 식당 쪽에 휴게실 빠져버렸죠? 별로 갔죠? 오케이. 휴게실을 네. 끈다 이거지? 아, 휴게실을 군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예, 어차피 저렇게 층마다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걸로 한번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휴게실만 딱 들어가서 세 개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 저거밖에 안 만져요. 그럼 이제 네 개가 됐죠, 폴더가. 네네. 네, 휴게실만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11층은 다... 없어요, 휴게실이? 네, 없습니다. 11층은 아... 이제 공장하고 포함됐어. 네. 그래서 안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를 다 하시면은 네. 저기 휴게실이 네. 고려할 수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네. 아, 그 싱크대 있고? 네. 공동수다지에랑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척추 제어밀 모니터링 가시면 이제 약간 세 개였는데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휴게실만 네, 휴게실만 갖다 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요 요함에만 띄워놓으면 저것만 만지면 돼요. 네, 만질 거 없잖아요. 뭐 가을에 뭐 난방기 좀 돈 안 내는 데랑 저것만 만지면 돼요. 네. 또 여기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미리 스케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뭐 언제 키고 언제 키고 네. 자동 다 같이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휴게실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게실을 스케줄 제어 건다 하시면은 스케줄 설정 6시로 꺼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도 락을 걸어놓고 이제 스케줄 제어 그렇죠. 돌리시면 돼요. 역시 그만 이제 킬 수 있으니까 락을 네. 걸어놔야 돼요. 네. 지금 적응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공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
그럼 이제 창이 바뀌어요. 네. 예약해서 뭐 휴게실. 휴게실 주간, 휴게실 야간. 뭐 그러셔도 됩니다. 휴게실 주간 하셔가지고 날짜. 네. 종료 없으면 이제 계속이에요. 예를 들어 날짜 뭐 8월 27일부터 여름에 한 3개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일도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 8월 29일까지 나왔잖아요. 예외일을 하나씩 드셔도 돼요.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 주말이면 주말 하나씩 받으셔야 되고 연결되는 네. 그 다음에 적용 기기를 해서 휴게실권을 적용하실 거잖아요. 네네. 휴게실권을 클릭하셔서 확인. 그다음에 이제 상세 제어입니다. 여기는. 네네. 추가를 하셔서 뭐. 야 근데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요일별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가서 짝 다 넣고 할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 예를 들어 뭐 08시 오프 8시 온도 뭐 70, 26 리모컨 금지라는 거야? 아, 금지. 무조건 금지. 금지. 모드, 뭐, 냉방. 공량, 뭐, 방을 할까요? 약을 할까요? 리풍. 리풍. 풍량. 형 좌우가 날 거야. 아니, 상하. 상하가 나지 않나요? 계속 상하. 얘는 환기일체거든요, 얘네? 관련된 게? 네. 얘는 설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네. 얘는 환기 관련해서 넣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녹음하면 될까요? 예. 뭐, 대략 알려만 주시면 돼요. 매뉴얼 보고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네. 요일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여기다 여기서 맞추시면 되고요. 주간 단위로 해야 되겠네. 네. 하시면 저장.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적용 시작.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예, 27일부터 해놨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지 뭐. 예, 27일부터 해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 예. 이번 주 돌려보죠.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전용량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위에 거에. 그래서, 전용량계 설정을 조회 들어가시면은, 얘는 각 물려있는 거, 예를 들어 1107에서 1112호까지 실외기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옥상에 올라와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외기 값이에요. 1107에서 1115호에 대한 실외기 값. 실외기가 얼마나 들어가 네. 1207에서 1212까지의 실외기 값. 뭐 휴게실에 대한 실외기값 여기 실외값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없는 거는 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 중계기한에 물릴 수 있는 게 8개까지 물릴 수가 있는데 저희 여기가 실외가 총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나눴거든요. 얘 2개는 없고 얘도 2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n분의 1로 그냥 나눈 수 아니요. 아니요. 실외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실외기 네. 비율로 나누셔야 되는 게 네. 그 실외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검침 아, 결과 조회해가지고 야, 여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제 거 후반은 줘야지 24, 20을 본다 하면은 아니면 아니, 8월 1일부터 볼게요. 8월부터 어제까지 아 이게 일거리가 되는구나. 이게 짝도 나와요. 이게 실내기? 네, 그걸 비례해서? 예, 맞습니다. 아. 이거 비례해서 아까 그 실내기 값 찾아가지고 이제 나누셔야 돼요. 엑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호부터 그 6호까지 네. 실내기다. 그러면 6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네. 우리 저기 뭐냐, 그 실내기 값 있잖아요. 네. 얘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각 실별로. 네. 그 비례해서. 그 값을 예, 곱하면 이제 그 식에서 얼마 쓰는지가 나오잖아요. 양식 만들어 놓은 거지. 양식이요? 네, 이게. 그니까 하나 있어. 프로그램인데. 뭔지는 뭔지 알 것 같아. 엑셀을 저장해서 띄울 수도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 10만 거시면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만들긴 해야 되겠네. 그럼 이 계량은 저기 세대에서 쓰는 계량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돼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세대에서 쓰는 거는. 얘가 빠져있어. 세대 전기료가 우리 여기서 덩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덩치에서. 네. 그 값이 중복이 되지 않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도 포함이 돼 있고, 중복도 포함이 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실내기 돌아가는 것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외기는 아니에요. 실외기를 별도로 공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외기는 각 실에서 그 전기를 따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 군데를 같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외기 하나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실외기의 합시 네. 공업 부분에 폭발 아. 금액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절에 청구하는 부분에서 네. 전체 사용량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저 실기는 지금 공용부로 전기를 쓰는데 아, 이제 그걸 이제 용을 쓰느냐 사정해서 이제 그 합산 금액을 줘야 되니까. 오케이, 제가 네. 이게 디지털 공용 부분은 결국 공용 부분이거든. 이게 이제 실내기 쓴 만큼 엔분에서 나눠져라. 그러니까 실내기는 어차피 들어가 있고. 실내기는 네. 포함이 안 되고 실외기 부분만 더. 근데 요거 실내기 기준을 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사용하신 양을 확인하고. 실내기 빼서. 그러니까 아까 아키텍처를 하면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네네.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이제 전력량으로 띄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 예, 확인을 지금 전원화돼 있잖아요. 비율로 띄울 수도 있어요. 네. 아, 비율인데 이 비율이 6개당 이게 비율이 아니니까 또 전체 비율이잖아요. 100% 기준. 그러니까 전용량을 해가지고 실액에만 실액 관련된 것만 더해가지고 이렇게. 아, 그래도 또 나오네. 네.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실내기 날짜별도. 어떤 비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건 비율은? 일단 보시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전용량으로 해서 하고 저 밑으로 해서 엑셀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엑셀 저장할 수 있어요? 네, 저장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짜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놓으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엑셀로 해서도 이렇게 띄웠어요. 그럼 나중에 수식을 여기다 하나를 거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값만 옮겨놔가지고 그대로 띄울 수 있게 수식 하나 거셔야죠. 결국 A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ABC 그거. 네, 채널은 제가 채널 A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A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여섯 개가 어떻게 묶여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는 1, 2, 3, 4, 6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틀린 게 그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게 여기서 전용량의 설정이 조회. 네. 얘를 보시면 여기 들어 있어요. 7부터 12. 예, 얘는 1107부터 1112까지. 16까지 1번이. 얘는 1207에서 1215까지. 분리 잘해야 돼요. 얘는 1307에서 1312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16-7은 아 여기 아니고 네 아, 얘는 빈 거. 그쵸? 18번은 빈 겁니다. 얘도 이것도 그 오케이 오케이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요? 지금 이거 이거는 한번 제가 또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이제 안 되는 거 전용량과 미력조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엑셀로 하시면 이것도 열리죠. 아 요거를 네. 요 값을 아까 그 뭔가 그러니까 얘는 실내기고 그러니까 실내기 해서 아유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얘는 이제 실내기 실내기 네 그렇게 해서 16.4 같이 보신다 하시면은 6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아 같이 보실 수도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여쭤볼게요. 네.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요. 뭐 시간이랑 그런 거 냉동을 해드렸고 백업도 해놨어요. 백업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백업이 붙고 있잖아요. 하다가 혹시나 얘가 통신에 막 전원 뭐 내려갔다 왔다 하면서 거의 그렇진 않는데 가끔 한번 날아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백업은 해놨고요. 설정 백업 이런 건가요? 아니면 현재 상태 그대로 띄워놓은 거다 다시. 얘는 그냥 백업을 해서 혹시나 오늘 거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백업을 해서 뷰를 하신 데다가 아까 이거 요 날짜에 제가 백업을 해드렸고 요 날짜에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없으니까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아까 휴게소만 바꿨으니까 요 오늘 날짜로 8월 26일자로 해서 백업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띄우실 때는 여기 차 들어와서 복부 있잖아요. 암호는 어드민 123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를 넣고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네 나중에 뭐 틀어졌거나 했더라도 저걸 백업을 해놨으니까 제 걸 띄우시면은 지금 돼 있는 상태 꽤 다시 그대로 띄우는 거죠. 튜닝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